독특한 형태의 패브릭 공조 덕트와 100원용 단열 재미, 파이프 행거를 판매하는 회사 상상 기술의 부스를 둘러봤습니다. 진짜 좋은 것 같은데요, 이거? 근데 공기량 조절 같은 경우에는 혹시 덕트 길이로 그러면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? 좀 강하게 설계할 때 그 공간의 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 사무 공간이다 하면 세게 오는 거면 그렇게 하니까 0.5m/s 이하로 줄여서 풍부하게 나오게 하고 제조시설인데 작업자들이 막 눈을 쓰면 더우니까 좀 속도를 높이고 그게 이제 설계 단계에서 다 반영이 돼서 오리피스 사이즈나 이런 걸로 다 조절을 해서 그 공간에 맞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와이어에 그냥 걸기, 네. 네. 가벼우니까 걸기만 하면 되겠죠. 이게 그럼 90도나 T로 네네. 밴딩 같은 거 할 때는 뭐 따로 전용 저런 자재가 있는 거예요? 지금? 다, 부분 이쪽에서 엘보, 티 다 만들어서 지퍼로 다 연결해서. 아, 여기가 그거. 그렇죠. 지퍼로. 여기 뒤집으면 지퍼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저게 이제 덮개 덮여 있는 거 밑에 지퍼. 지퍼를 연결하고 또 지퍼를 연결하고 하고 덮개 덮고. 이 상태로. 모든 부품은 다 지퍼를 연결하는 거죠. 패브릭 덕트 외에도 상상 기술이라는 이름처럼 흥미로운 제품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. 배관을 천정에 매달 때 사용하는 파이프 행거 제품인데 이것도 처음 보는 제품이었습니다. 배관용 고무발 뽑어온제로 유명한 아마셀에서 나오는 제품이네요. 배관에 팽창 및 수축이 있어서 이 제품을 사용하면 유격을 허용하면서 배관과 단열재를 보호해준다고 합니다. 설치도 클립식으로 한 번에 빠르게 설치 가능합니다. 주요 사용처는 대형마트에서 많이 사용하네요. 아마셀의 고무발 포단열재 제품들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. 이 인수가드라는 제품은 배관에 단열재가 감싸져 있을 때 행거에 걸어도 단열재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